Recording in progress.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런 절입니다. 직무를 다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인들한테는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네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말에도 능통하고 율법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에게 붙들려서 또 스테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나는 밝은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는데 눈이 비늘에 덮여서 안 보이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태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해가지고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어서 유태인들을 피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사도가 됐습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놨으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까지 어떻게 복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같은 폭발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저 지구 끝에인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과 고린도와 에베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온 유럽에 복음을 다 전파하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혀서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대 옥중서신이 있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등을 쓰므로써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깊이 파괴된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깊게 건축되겠습니까?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건축하게 됐다. 베드로는 기초를 닦았고 바울은 집을 지었고 그 집이 비가 새니까 요한이 방수 작업을 했다. 그렇게 왓츠만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독특한 점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흐르는 신약 경륜이라는 말이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이 신약 경륜을 깨닫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믿으라는 말은 알겠는데 먹으라는 말은 그게 쉽지 않은 게 복음을 자기화하라 예수를 자기화하라는 말인데 목사님도 우리한테 이제 자기화하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간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펼쳐놓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소화되는 것이고 또 신약 경륜이고 내 안에 기록된 예수를 전파하라. 제가 영어 회화 선생이잖아요. 영어를 수없이 배워도 너무 힘들고 진도가 안 나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몇년 살고 나니까 자기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영어를 하고 이 체질화 돼버렸기 때문에 세포 속에 다 꿈틀꿈틀 영어가 꿈틀꿈틀 있다가 필요할 때 항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화된 거죠. 영어 선생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가르치고 책거리하고 시험치고 점수 매기고 성적 내면 끝나지만 영어 회화 선생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 선생을 회화 학원에서 뽑을 때 항상 묻는 질문이 미국 사람하고 몇년 살았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몇년 살았냐? 예수가 체질화됐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화하라 하는 것이 이게 신약 경륜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걸 교리화해 버렸기 때문에 자기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객관화해 버렸지. 이거는 그리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끝없이 나오는 게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줄로 재어준 구역.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물고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줄로 재어진 물이라는 구역. 사람이 살수 있는 구역. 이것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가면 전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포함돼서 죽음에도 포함되고 삶에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접붙여져서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돼야 된다. 이게 바울이 끊임없이 서신을 씀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넓이 아주 높이 여기까지 다 맞춰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말 신기한 비밀은 접붙임이라는 비밀이고, 두 나무가 어떻게 한 나무가 됩니까? 서로 원수 같은 두 나무가 어떻게 한 나무가 돼버려요? 결혼을 하는데 전생에 원수하고 다 결혼한다네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넉자로 얘기하니까 평생 원수 부부의 정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이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체질에서 모든 게 다른 데서 살았기 때문에 둘이 접붙여지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잘살수 있다는 것, 이혼 안 하고 산다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우리도 왼수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뭐 초점도 다르고 다른데 접붙여지더니 딱 하나가 돼버렸다. 이게 기적이고 비밀이죠. 예수와가 하나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접붙여 잘리고 새로 새 창조가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했고 자기화하라 했고 자기 소화된 것으로 간증하라 했고 유시영 형제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근데 간증은 또 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얘기니까.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누구든지 자기 간증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리를 가르친다든지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또 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전도하고 하는 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전도하는 거는 자기 인생을 쫙 어려서부터 펼쳐놓는 게 이게 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도 그게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전파하는 것이 된다는 거 기독교에서는 꿈에도 몰랐어요. 왜네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하지.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자기가 소화된 것을 저주로 내놔야 되지. 자기도 소화 안 되고 자기도 소화 못 하는 거를 남에게 주면 다 배탈 나지. 다 식중독 걸리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사꾼이다. 그리고 우리는 접붙임된 것이다. 체질이 정반대인데도 접붙이고 결혼을 하니까 그래도 한 몸이 된다. 우리 염경성과 저는 완전히 모든 게 반대입니다. 생각도 반대, 체질도 반대, 식성도 반대. 근데 오래오래 결혼하고 이혼 안 하고 사니까 지금은 중간 지점에 왔어요. 식성도 체질도 야 사람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 결혼을 해봐야 알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결혼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바울은 정말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In Christos, in Christos, in Christos.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수없이 외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화되어야 되는데 유태인에게 맡겨놓으면 안 돼요. 유태인은 그냥 너무 협소하고 너무 막 보수적이고 유태인은 변할 줄 모르니까 유태인에게 복음을 맡겨놓으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져. 그래서 십조가 도가 멸망하는 자리에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는 잘리는 것이니까 다 싫죠.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도 싫어가지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거기에 잘리고 정말 좋은 가지가 접붙여져서 나무가 단감나무가 됐으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싫어하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서 접붙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새 양식, 새 수액, 새 음료를 막 주어서 우리를 머리끝에 발까지 바꾸시겠다. 아담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것들을 다 단순화시켜가지고 오직 생명으로, 오직 접붙임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포함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다 한꺼번에 해결했다. 한두 사람을 해결한 게 아니고 온 인류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 운명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보따리 안에 생명 보따리 안에 싸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전 조각인데 그 그냥 탁
싹 싸버리면 모든 게다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너무 복잡해서 아마 하나님도 그 질문을 다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으라. 하나님만 아신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죠. 랜드 박사는 현대 기독교는 예수 결핍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는 어디로 나가버리고 주변 자인가만 잔뜩 들어와 버린 기독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빠져버리고 뭐 여러 가지만 다 들어와 버렸다. 옛날 우리 때는 고아가 그렇게 뭐 전쟁 고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 반에 20명에 30명이 전부 전쟁 고아입니다. 머리를 박박 깎고 싸움을 막 하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누가 하나 맞았다 하면 막 패거리가 와가지고 다 뜯어 패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걔들은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 사는데 이 고아 원장이 다 떼먹어버리고 고아들에게는 그냥 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주고 또 누구한테서 왔다는 것도 다 비밀로 해버리고 근데 어떤 고아가 그걸 기어이 비밀을 캐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자기를 후원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아 원장이 다 떼먹어버렸어.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다 고아 원장이야.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지 이 애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아버지 마음은 출장 가버리고 예수는 결핍되어 버리고 핵심은 빠져버리고 주변적인 것으로만 꽉 차버린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생명만 있는 세계, 운명만 있는 세계로 우리가 인도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상류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오염된 하류 교회가 아니고 오염이 시작되기 전 상류 교회로 우리가 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이 교회가 있는 여기 가창은 상류입니다. 여기 가창 댐은 굉장히 맑잖아요. 그러니까 가창 댐 물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걸러서 먹는 사람은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데서 사는 거예요. 오염된 곳에 산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엔 정결치 못한 짐승도 있고 쥐도 있고 뱀도 있고 모기도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포함돼야 된다. 다 접붙여야 된다. 예수하면 접붙일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하고 다 접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붙여진다는 것은 수없이 수액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간증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자기를 죽인 사람도 다 포함한 게 예수잖아요. 예수는 그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도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 이렇게 한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접붙여줘야 돼. 저 사람도 아버지가 없어서 저렇게 괴로웠고 나도 아버지가 없어서 괴로웠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아버지 안에서 다 통일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예수의 핵심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또 새롭게 준다. 새 창조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운명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야, 이 운명이란 말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생명 보따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빼내야 하고 저것도 빼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시기엔 다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바울은 정말 온 인류가 다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트랙을 발견한 것이죠. 이 트랙 밖에서 달려가면 아무 소용없고 반드시 그 트랙으로 가야만 그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막 베이징 올림픽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이 돼가지고 그 등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복음은 정말 후손에게도 먹기 쉽고 소화되기 쉽고 정말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좋았으면 이단 소리를 들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 계속 그런 거를 밤낮을 생각해요. 옛날에 그 구인주가 대구교회 말씀 너무 어렵다 그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대구교회 말씀 쉽고 단순하고 소화되기 쉽고 효소를 잘 섞어서 진짜 야 세상에 없는 맛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여기 있구나. 이런 음식 밥상을 좀 차려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목사님을 볼 때 정말 인류 요리사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우리 주겠나. 우리도 인류 요리사로 그 요리를 많이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폴 킴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니도 좀 영어로 우리 복음을 쉽고 참 간편하게 정말 그렇게 잘 좀 써서 보내라. 바울이 서신을 쓴 것도 전부 그렇게 어찌하든지 하여간 먹여보려고 그렇게 서신을 많이 쓴 것입니다. 옥구 중에서도 쓰고 밤낮 없이 바울은 말하는 거는 좀 둔하다고 그래요. 근데 글 쓰는 거는 자기가 좀 자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도 야 바울이 글은 참 놀랍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 인류 안에서 보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의 잣대는 이제 그리스도 잣대다. 옛 창조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국경 때문에 옛 창조와 새 창조는 완전히 갈라놨다.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꾀더냐. 이 새 창조가 시작됐는데 왜 도로 예창조로 돌아가냐 이것입니다. 십자가 이후밖에 없는데 왜 십자가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정말 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판 갈라디아 교회를 실제로 가봤는데 유태인 초원에 기독교가 있는 거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완전히 구약적으로 유태 회당에서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하고 2부 예배는 기타 치고 가스펠송 부르고 신약 성경만 하고 또 목사는 목사를 안 하고 랍비라고 하고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모세도 믿어야 된다. 유태교의 전통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다 옛것을 다 이 신약교회로 구약을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죠. 그냥 많이 구생만 갖추면 좋은 줄 알고. 생명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고 딱 핵심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간증을 들으면 머리가 맑아져야 되죠. 명쾌해져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생명만, 오직 십자가만 딱 이렇게 딱 선명해져야지 갈 길이 참 출애굽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아주 달릴 때도 옷도 가장 간편한 옷으로 간단히 입고 막 달려가야 되지. 다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달려가겠어. 근데 기독교는 너무 많이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달리지를 못해요. 무슨 뭐 신혼부부들이 차에다가 깡통 뭐 온갖 걸 다 달아 땡그랑땡그랑 이렇게 갔는데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명 우리들 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게 화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들들이 서로 화목한 거. 선악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서로 왼수로 생각한다. 유태인과 모슬렘들이 서로 왼수로 생각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해. 원래는 사촌이잖아요. 그 개들이. 사촌인데도 아브라함이 다 후손들인데도 서로 왼수. 왼수도 그런 뭐 철천지 원수가 없어요. 너무 웃기죠. 베를린 장벽이 너무 무너지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야, 38선이 이걸 언제 무너지려는지. 동족인데도 서로 죽이려고 하고. 왼수로 생각하니까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큰형과 둘째 형이 전부 왼수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만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속여놨다. 서로 사랑하고 접붙여져야 되고 서로 한마음 대할 형제간이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갈갈이 찢어줍니다. 그건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유태교, 이 지독한 사람들. 얼마나 지독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다니니까 땀을 벌벌 흘리면서도 목욕을 제대로 못해요. 결례의 방식에 따라 목욕하라 하니까 이야, 지독한 사람들.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아무나 변호해 주는 게 꼭 유태인만 변호를 해줘. 그리고 이방인 못 들어오게 문을 3중 4중으로 만들어가 절대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해. 이상하지 그게. 그러니까 다 뭐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유태교를 떠나서 이방인에 가니까 아주 자유스러운 거라. 로마에 가니까 뭐 거기 또 마음대로 전도하라 하는 거. 이야, 그래서 새집에서 계속 전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주를 트랙에서 달릴 수 있게. 특수성은 도저히 안 되고 벽을 쌓아서는 도저히 안 되고 이 보편성 안에서 너와 내가 접붙여지는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좋은 거죠. 그전에는 공통점이 발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나 하는 만유의 공통점이 딱 발견되고 한 운명이 발견되니까 이제 뭐 수액이 싹싹 흐르고 접이 잘 붙여지는 거야. 그래서 농사가 성공한 거죠. 어떻게 탱자가에서 오렌지가 열리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고염나무에서 단감이 열리겠습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철학도 어떤 주장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오래 오면 무조건 다 접붙이라고 해요. 옛것은 다 잘라내고 새 가진 영원한 새 가진 그리스도를 접붙이면 영원한 원형, 영원한 청사진, 영원한 모델하우스, 영원한 원천으로 돌아가니까 아, 이거 오염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물이 수정같이 맑은지. 그러니까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흙탕물을 마시다가. 그러니까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신선하게,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화되기 쉽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무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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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